와우! 와우! 와 미쳤다 이거! 와!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시 풋볼쇼 더타베리바 마누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또 네. 특별한 분들을 모시려고 멀리까지 왔잖아요. 좀 친숙하고 익숙한 장소지만 네. 이런 스포츠를 솔직히 잘 접해보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군대 훈련소에서 네. 그 교관님들하고 몇 번 한번 이제 랠리를 나눠본 적도 있거든요. 이게. 그럼 저희 오늘 특별한 그 게스트 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불러주시죠. 네, 족구하는 남자님 들어와 주십시오. 저 가운데로 가나요? 아, 네. 네, 가운데로 와주시고 이거 마이크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전통 스포츠 족구를 하고 있는 족구하는 남자 종남입니다. 아, 족구하는 남자. 약간 발음 네. 잘못하면 조금 빨리 하면 안 돼요. 족남이라고 해야 돼요. 아, 종남. 알겠습니다. 종남 형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종남 형님께서 오늘 이제 네. 함께 할 분들을 모시고 오셨다고. 그렇죠. 네. 족구계에도 손흥민 선수 같은 분이 있어요. 진짜요? 네, 있어요. 더군다나 두 명입니다. 근데 네. 유명하신가요? 아 엄청 유명하죠. 그 네이버에 치면 나오나요? 바로 네이버야? 바로 네이버야? 네. 네이버. 자 들어오시죠. 와. 양쪽에 이렇게 아, 서주시면 돼. 네. 이 두 분 혹시 근데 쌍둥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족구 아카데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이름은 전형진이라고 하고 세터라고 이제 공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휘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뭐 족구에 대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하면은 또 이 받아내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잘 받아야 돼요. 시브라그라나? 그 슈퍼로브에서 저희 이강인 선수가 이런 캐논 슈터를 쏴서 컨트롤을 하는 네, 그런 컨텐츠를 진행. 보셨나요? 네,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캐논 슈터인 기계를 가지고 리시브를 받아보실 거예요. 과연 족구 선수는 시속 몇 킬로까지 리시브를 받아낼 수 있는지, 리시브가 가능한지 네.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공수해 왔습니다 지금. 자 종남 형님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리시브 챌린지 전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상중하 네. 일단은 제일 약한 하 단계부터 하부터 갑니까? 네 하부터 네. 기회는 공이 3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3개 정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장비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자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3단계 바로 갑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와! 와우! 와! 뭐야? 성공이죠? 네, 성공. 아, 분량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실패? 동남이 형 성공! 와! 아니, 이렇게 빨리 성공하면 어떡해? 동남이 형. 예? 동남이 형. 예? 유튜브 처음 하세요? 정남이 형께서 국가대표도 아니신데 이 정도 하신다고 치면은 조금 약간 몸놀림이 가벼워지셨어. 2단계 몇 킬로가 나올지 일단 소리 들려. 아까랑 모터 소리가 달라요. 잠시만요. 자 중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남이 형 두 번째 준비 고. 와 와 95kg! 와우! 와우! 자. 오케이, 적응됐어요. 어떻게 되신 거죠? 세 번만 기회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드릴게요. 좀 더 드릴게요. 저 그럼 좋죠. 원래 보니까 한 10번은 받았더라고요, 거기서도. 오다가 막 이렇게 와요. 자, 몇 번 더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수 있다. 자, 준비됐습니다. 자, 준비! 하나, 고! 둘, 셋! 또 이렇게 붙여.
넘어 깨부려 깨부려 하나 둘 와 오 와 일단 90kg 대인데 또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3단계 150kg인데 가능하시겠어요? 가보시죠. 어차피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지금 분량 이 정도 괜찮나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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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도록 3단계 하겠습니다. 3단계 마지막 3단계 그럼 화이팅! 화이팅! 소리가 완전 다른데? 이거는 못 받겠는데? 4, 3, 2, 1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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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이거! 뒤에서 보니까 이거 와 이제 도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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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다. 뭐 챙겨야 되는데. 와, 두 번 만에 성공하셨어. 아, 이리 다 오세요. 아, 예. 네. 사실 실패할 줄 알고. 그것도 두 번 만에. 자, 마지막 3단계 성공하신 소감 한마디. 근데 실제로 제가 받아보니까. 네. 잠시만요. 아, 네. 좀 근데 제자리 서서 하시는데도 이렇게 호흡이. 요즘에 살쪄가지고. 아, 네. 아, 마스크도 쓰고 있고.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호흡이 차신 걸로. 진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저는 이제 세팍토크를 해서 그런지. 아, 네. 공을 이렇게 보는 이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마 네. 그것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두 분이랑 이제 나오신 김에 한번 도전하고. 아, 오케이. 혼혈 아니야, 혼혈 아니야. 바로 3단계로 갈까요? 네, 바로 3단계. 바로 3단계? 오케이. 아,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소리가 진짜로. 자, 준비! 3, 2, 1, 고! 와! 와! 우와! 자! 자! 이거 더 빠른 거 없어요? 너무 쉬운데? 뭐야? 뭐야? 한 방에! 너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 나 축구선수의 명예 걸린 거야. 와우! 우와! 야, 이거 진짜. 3, 2, 1.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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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너 왜 놀라는 거야, 도대체? 네가 했어, 맞았어. 야. 반응을 못했어요. 갑자기. 이번엔 네. 실패. 전 실패로 하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리브가 리시브를 해봤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방금은 네. 뭐 그 맞으셨다고 했지만 네. 저는 봤어요. 네, 그 오늘 저희랑 같이 이제 리시브 챌린지 진행해 보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해주시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 진행을 좀 깔끔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천사다 천사. 자, 그러면은 족구와 이 축구의 콜라보 다음 컨텐츠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타일리시 풋볼쇼 더 투탑 족구하는 남자 였습니다. 였습니다. 안녕.